역사인데 역사 잡아서 약간 수직으로 이렇게 닫혀요. 누구를 민다고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모르게. 그래서 이 속뜬 부분으로 이쪽 공동맥하고 이쪽 부분을 밀어줄까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손등을 받쳐서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이거는 손목 컨트롤. 역살 못 잡게 그냥 손목 컨트롤. 손목 잡아주시면 돼. 잡고 이 부분으로 이제 그립을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밀고 있으면 이게 다가오지 못해.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잡으면 안 되고 이걸 뒤집어서 손바닥 부분으로 이렇게 밀면 이게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대부분 이거 이제 포기하고 내 거 잡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 잡으려고 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손을 쭉 밀어주면 저분도 안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면은 상대방이 안으로 나한테 기댈 거예요. 이렇게 기대면 왼손 이 팔꿈치를 약간 이렇게 세우면서 팔뚝에다 상대방 체중을 실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 당겨. 이렇게. 그래서 왼쪽을 쳐다봐. 왼쪽 쳐다보고 왼쪽 쳐다본 상태로 지금 여기 베이스 여기 죽었거든요. 여기 이쪽으로 던져요. 머리 위로 다리를 던져요. 그래서 위아래 제가 라수에서 여기 정강에 태워서 태운 다음에 이렇게 굴리는 걸 밀어요. 근데 라수는 반대쪽이잖아. 이거는 이건 이쪽. 그래서 그립 잡고 팔뚝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요. 다리랑 손이랑 같이 밀어서 손 땅에 못 찍게. 그럼 상대방 나한테 기댈 거야. 그러면 팔꿈치를 딱 세워서 나한테 받치고 왼쪽 다리에 왼쪽 팔꿈치 왼쪽하고 왼쪽 다리에 나 몸에 실리게. 그리고 이 손은 오른손은 다리 안쪽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밀었다가 땡겨. 그럼 여기 정강이 이렇게 딱 실려요. 정강이 실리면 이 어깨 방향으로 던지면 돼. 위로 쳐다보는데 머리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던지는 방향 어깨 방향으로 그럼 이제 불러올 수 있어요. 어깨 방향으로 그래서 일어나서 계속 눌러줘요. 옆구리 눌러든지 아니면 마주 보든지 그 다음 다시 역살 잡고 있는 어깨를 눌러야 돼요.